오늘 이건 지금 1차전 분위기는 어때? 지금 출발해가지고 지금 푸짐해. 잘 나가고 있어? 푸짐하고 넉넉해. 하나만 하나씩 뻔한 소리 하고 있어. 뻔한 소리 한다고 지금. 뭐 좀 새로운 얘기지. 푸짐해 이건 누가 못하냐. 이게 뭐 그러면 이상 더도 여기서 먹냐? 근데 여기 또 두 사람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장이, 또 있잖아. 장이. 그렇지. 맞아, 장식이 맞아. 형주 다 불렀는데 얘가 제일 먼저 왔어. 그래도 의리가 있어. 난 여긴 진짜 그리웠어, 정말. 정말 의리 있어. 아니, 딴 분 또 올 가능성 있어? 모르지, 이제. 모르지, 이제. 얘기했는데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 장식 씨는 만 7시, 저녁 7시 다 일어난다며. 그렇대요. 장식이 형은. 근데 그것도 일어나 봐야 알지, 그 네? 날의 컨디션을. 전화도 없다며. 응. 핸드폰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 그래. 우리도 걔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아. 그날 그 시간의 기분에 따라서 얘기해. 야. 근데 참 어렵겠다. 섭외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안 맞잖아. 야, 이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스가 다 모이려면 일단 12시간 넘어야 돼. 밤 12시에? 어머. 나는 보통 11시에 자거든. 그럼 나는 잠결해야 하는 거야, 연습을. 그렇구나. 엄청나다. 그래갖고 보통 녹화 뭐 새벽에 끝나. 근데 나는 목이 다 잠겨. 낮에 연습할 땐 쌩쌩이 잘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녹화 날 땐 다 잠기지. 완전 야행성이구나.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잔데 그 6시. 조용할 때 뭐 악상이나 무슨 작곡하고 그러니까 뭐 생활 자체가 패턴이 바뀐 거야. 바뀌었어. 네. 남들 아침에 오전에 오후에 할 일을 이쪽은 밤에 그땐 주무시고 새벽에 나하고는 못 살겠다. 에이. 나는 새벽형이야. 그러니까 겨울에는 햇빛 볼 시간이 없어. 그렇지. 햇빛은 못 봐. 그러니까 살이 하얘. 살이 그렇더라. 하얗더라. 하얘 아주 뻐얘 아주. 애기 뭐 또 돌 때 또 에피소드가 또 있지. 애들. 나. 응. 그거 하면. 아, 들었어. 이 형 앞에서 했는데 내가 초대를 놨어. 이제 초대는 기뻐갖고 동료를 초대해서 저 식사를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 돌잔치. 부부동 돌잔치를 딱 해서 형 저녁 7시에 오세요. 그래서 그래. 다 얘기했어. 근데 이 형이 5시쯤 왔어. 그래갖고 제일 일찍. 야, 안 왔냐? 그래서 형 7시야. 그러냐? 이따 올게. 갔어. 그리고 안 왔어? 갔어. 너무 일찍 왔으니까. 이제 7시가 됐어. 7시 기다렸는데 7시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형정 부인이 7시 반에 오고 형정이 8시에 왔어. 그리고 김도향 씨가 9시 반쯤 왔어. 그러니까 음식을 또 다시 드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고기도 자꾸 하는 게 음식이 짜지지. 그렇죠. 그래 집에 손님이 제 시간에 안 오면 한 10시쯤 송창식도 온 거야.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근데 10시에 이제 저녁을 줬어. 한참 이게 뭐 음식이야 뭐야 엉망이야. 아시잖아. 그래. 근데 거기다 끝이 아니지. 끝이 아니야. 12시에 통행금지 있을 때거든. 11시쯤 얼굴도 모르는 서너 명을 데리고 왔어. 어머. 생전 처음 알지도 못해. 돌집에요? 돌집에요. 모르는데. 몰라 생각하면. 어머 그 시간에 와서 밥 달래? 줘야지 그럼. 밥이 문제가 그리고 아니라 밤 11시 와가지고 사람까지 몰고 왔으면은 그럼. 뭐야. 그다음 다시는 초대 안 하는 거야. 나도 안 한다. 그렇지 속상하지. 그럼 뭐 어떡하냐. 다시 그러니까 다 거기 온 사람들이 문제는 다 있다. 제 시간도 제 정신이다. 있는 정도 아니야. 창식이가 그러니까, 이 집에 저거 액자에 귀신이 스물 몇 마리가 들어있대. 귀신이 스물 몇 마리가 들어있대. 액자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아주 왔으면 좋겠다. 내가 파헤치게. 그렇지. 오빠 꼭 오게 내가 좀 파헤칠래. 난 알고 싶어. 파헤치게.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같이 어울리면서 쌈 같은 건 안 해봤니? 아 쌈이 있지 말도 마. 아이고 쌈도 많이 했지. 단 한 번 내가 창식 얼굴 각인 얼굴 때렸어. 때렸어? 주먹으로? 세시봉 때.
그게 획기적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걸로 지금 문제 되면은 되나? 아니지. 안 되나? 옛날에 평소 시에는 지났지. 지났어? 그건 뭐 50년 뭐, 전. 50년 전 얘기인데. 진짜 얼굴을 때렸어? 어, 피도 났어. 그럼 그래, 아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맞고 있어? 맞고 뻗었지. 에? 뻗었어? 응. 송정 씨가 정치가 더 큰데. 아, 그래도 제대로 급소를 때리신 모양이야. 뭐. 내가 맘먹고 친 거지. 근데 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지나 그게 들리잖아. 들렸나. 초콜릿을 그때 초콜릿을 알 초콜릿은 새알 초콜릿. 새알 초콜릿은 돌 수가 없을 때야. 귀할 때이고. 미제 미제. 그래서 우리끼리 먹다가 메달을 줬어. 메달 주니까 씨가 아 뭐? 그래서 집에 많아요. 왜 이거 안 먹는다고 그래? 집에 가면 많아요. 이 때렸어. 그걸 뭐 빡 가지고. 근데 그거 뭐 때릴 만한 이유가 되나? 그거 때려? 집에 많다고. 집에 많다는데 왜 때려? 이 상그지가 봄이. 어 근데 상그지 아니야. 이거 기타도 달라더라고. 그런데 초콜릿이 있다는 게 거짓말로 들리는 거지. 왜 거짓말하냐고 거지. 집에서 아 그 집에서 물 말아 먹는데. 뭐래? 초콜릿을 물 말아 먹는데. 알아. 아, 알아. 주먹 나가겠다. 어머. 내 성격이 주먹을 나가는 성격이 아니야. 아, 그때야 뭐지? 그게 무슨 진짜 악감정 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그래. 얘 이 자식아 이제 거짓말 시키지 마. 그만해. 그거지. 근데 왜 맞았나 본인 이유 알아? 알지. 알지. 알아? 전화 줄까? 아니 하지 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근데 왜 아침에 자냐고? 그건 묻지 마. 우리도 몰라. 어, 얘기 안 했어. 얘는 나는 몰라. 아, 물어봐. 왜 그러냐. 단전호흡이라고 이 도는 운동을 해. 그 하는 만일을 둬야 돼, 만일. 만일? 만일. 어. 천일이 아니라 만일. 만일을 어. 둬라. 그게 내 후년에 끝나. 지금. 어? 이야. 어. 20년 더 된다, 만일이면은. 그러게. 술은 그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 근데 이게 거짓말하는 게 틀림없는 게 그렇게 돌면 살이 안 쪄야 되는데 어떤데 그러니까 살쪄까지 살쪄. 이거 방송 다 못 나가겠다. 어 방송 못 나가. 그럴 거 아니야. 저 영남 형이 방송 나와서 내 흉이나 보고. 그리고 이게 여행을 못 가는 게 미국 여행을 간다 하면 여기서 무슨 비행기 타고 LA 가면 되잖아. 시간이 안 맞잖아. 시간이 안 그렇죠. 시간이 안 맞는 게 방향이 틀린다 이거야. 이게 비행기 가는 방향이 당연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간다고. 비행기가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야. 그래, 너 내가 이거 주먹이 나간 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그러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되면 며칠 날, 며칠 날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태평양을 지나가잖아 우리는. 어. 그다음은 유럽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 방향이 맞아. 그 사람이랑 뭐 계약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해외 공연은 못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아, 그래 미국 미주 공연은 뭐가 나갔다니까. 아, 우리 딸 시드니스가 나갔지. 오늘 왔으면 좋겠다. 어? 있잖아 세환지만 좀 정상이고 딴 사람 다 규정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 하나가 정상적으로 컸어. 아니, 정상적이야. 나머지는... 힘들겠다. 그지 맞춰서 하려면.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무슨 서로들 간에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은 중재는 세원 씨가 할 것 같아. 얘가 다 할 것 같아. 그치? 제일 정상이니까. 그 정상이니까. 내가 형주한테 TV에 나가서 장희쇼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 어려서부터 친했으니까 그러니 걔네들은 가수가 못 된다. 그 얘기는 내가 해야 돼. 장희가 음정이 틀리고 형주도 가서 안 된다. 염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맞아 조금 염소 소리 나. 아니야 조금 나긴 나. 누가? 이름도 알아. 아니 어떻게 내가 자세히 얘기하자. 조금 나.
놀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 재밌었어. 그때 다시 한번 재조명이다. 또 그게 대박이 난 거야. 맞아, 그때 그랬어. 그게 아주 화제가 됐어. 그래갖고 다시 우리가 특집을 하자. 그래갖고 서울 특집을 하자. 또 MBC에서 연락해서.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던 차에 이장이 선배가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있었어. 그래. 또 재밌었어. 그 울릉도 강호동 씨, 강호동 씨가 무릎팍 도사에 나와서 이장이 씨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들어왔지. 시작하고 그것도 나서. 해프닝으로 그것도 그냥 봤어. 방송 게스트가 아닌데. 아닌데 거기 뛰어 들어온 거야. 형님 들어봐.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얘네들이 가수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형조한테도 너 가수 하지 마라. 걘 너무 염소 목소리가 나는 거 같아. 어? 염소 목소리? 근데 나 열받은 거야, 그 형정이. 그 나한테 전화 왔다고 왔어. 야, 세시모 그 공연 안 한다. 지정 하나 갖고? 열받아. 영남형 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냐. 알았어. 형 집에 가갖고. 아, 형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바쁜데, 중간에. 새벽에 그래, 가갖고. 다 풀어주고. 형님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영남형 열받았어. 아이 좀 전화해봐. 사과했어? 아니 봐, 야, 전화 좀 해봐라. 전화 또 없거든. 전화를 안 받아. 뭐 새벽 기도에 장로님이 가셨는지. 그래서 형 전화 받을 때까지 있을까.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전화를 딱 받았어. 야 바꿔봐라. 형님이 전화 받더니 형주야, 야 인마 너는 장로고 나는 청신도잖냐. 나 말이 되냐. 그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네가 받아들이라고 그거지. 그렇지. 장르니까 용서해라. 그렇지, 그거지. 야, 그걸로 평균. 그걸로 끝났구만. 딱 끝나요. 이거 아주 적절했네. 뭐. 장르답다. 장르답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단체. 왜? 아 이런 거였다고 이게?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이 오빠는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을 막 해. 그래. 좋게 말하면 철이 없고 영혼이 맑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워낙 이 형이 재주가 많잖아. 맞아. 그래. 또 글도 또 그러니까. 나는 이 오빠가 노래 미술 보 나는 글 보고 반했어. 정말 글 잤어. 자연스럽잖아. 자연스럽게. 쉬운 말. 쉽게 아니고 로비의 탤런트들이 너부러져 있대. 떼거지로 있대. 맞죠. 표현을 있는 그대로. 네. 이거 그게 특기야. 탤런트들이 너부러져 있어. 전달이 잘 되잖아. 전달이 잘. 그림도 그 그래. 스타일이야. 그럼 그러니까. 전달이 잘 되잖아. 내 가방에 책 좀 가져. 그래. 책 선물. 책 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특이하지. 특이한 거야. 남들이 못하는 거를. 아이고 하는데요? 오빠 사인해줘. 사인해줘. 하나한테만 사인해줄게. 오빠 나도. 아 그래 들고 온 건 전데. 하나부터 사인하고 각자 그냥 가져가서 집에서 조용남 이렇게 자기가 써. 그 불러올 테니까 받았어. 2023. 야 하나야. 보여줘야지. 또 작품이다 야. 뭐 작품인데. 감사합니다. 한 카트. 제가 한 카트. 조아나 보고 싶었다. 같이 잘 살자. 작품이다 야. 뭐 작품인데. 감사합니다. 아니 왜 우리 안 써줘요. 하나씩. 야 각자 써. 각자. 아 이거 야 형님. 땡큐. 잘 읽고. 하나 써줘요 새. 오빠 기타 갖고 왔어? 왜? 하나가 노래 듣고 싶대. 하나한테만 내가 노래 해줄게. 그래 우리 이제 귀 막고 있을게. 이거 아니 손으로 하면 다 안 들려? 안 들려? 자 그러면 뭐 하나한테. 아 이것도 뭐. 나 하나의 사랑. 어떻게 하냐? 내가 얘기했잖아. 오빠 하나. 그랬잖아 하나한테 불러준다고. 그러면 나 하나의 사랑밖에 더 있어? 그 높은 데 가서도 그 노래 불렀어. 정말? 청와대 가서.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때 곤총을 뽑으려고. 그런 어떤 개그를 그건 전두환 때야. 예? 왜? 전두환. 왜 권총을 뽑아? 아, 한 번이 아니셨구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나하고 윤복희만 영어할 수 있는 가수가 둘이 뽑혔어.
그래서 난 그린 그린 그래서 1절을 부르고 중간에 간주를 부르려고 양복에서 하모니카 끄는데 하모니카 딱 권총 총류라고 똑같지 않냐. 어머 그렇구나.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냥 경호들 다 총 뽑았대. 아니야 봐봐 이게 하모니카야.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 번쩍 그때 죽었어. 그냥 개 죽었어. 그때 그냥 또 한 사람은 또 윤복희 씨가 전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딱 앞에서 청와대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가깝잖아 이렇게 무대에서 내가 마냐 왜 저래 정말 진짜 왜 대통령한테 사태 주느라고 어머 어떡하냐 그거 그 정도가 아니야 어머. 네가 이야 어머 진짜야 그러 그래 노래 참 이뻐 가사들 지금 나 혼자 그대를 사랑하여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진짜 영원히 완전 영원히 브라보 좋겠다 아 멋지다 이것들 다 들었어 어? 다 들었어 고소해야 돼 왜? 너만 빼고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 어? 아니 저 전화 와가지고요? 영광하셨네 세환 씨도 하나 하지? 요거 하나, 간단한 거 하나 하고 일어나지 그리고 간단하게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 튜닝까지 본인이 또 했잖아 아, 좋다 가수는 진짜야 세환 씨 박수 와.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가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서 알 수 없는 야릇한 기분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날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밀려온 그 마음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짜릿한 건 없을까 언제 들어도 좋아 감미로운 아주 나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하나야 고맙다 아, 어 앞으로 잘 적어갈게.